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백보좌 심판까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래서요, 계시록이든 뭐든 한 구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게 어떻게 읽혀지시나 모르겠어요. 19절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전에 저는 이걸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 앞에 부분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앉은뱅이를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쳤죠? 그 고친 사건으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째 자기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저들의 관원 그들이 무지함으로 했던 결과에 너희도 동참해서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대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이른대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중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란 얘기는 중생이 아니란 얘기죠. 제가 다른 버전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좀 내용이 다르죠?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올라가셨죠? 그럼 보내시리라.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이걸 해석할 때 중생이라고 해석하고 바로 여기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새롭게 하는 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구약 절기 내용으로 보면 7년 환란은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는 욤키푸르, 대속죄일, 그 다음이 초막절, 천년왕국이 초막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언제 용서돼요? 대속죄일이 용서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대속죄일이 용서되지요. 여기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앞으로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말이 맞잖아요. 예,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가면 맞아요. 이걸 자꾸 억지로 푸니까 안 맞는 거죠. 그대로 가면 맞아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신다 말 맞죠? 그때 오시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구약에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거요. 그 내용을 거기 보시면 이제부터는 그 성경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어떤 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가셔서 찾아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때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요? 그게 회복하시는 때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그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누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 있죠. 여기 안 계신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24절을 볼까요?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여 했느니라. 이 날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약을 보실 때요, 옛날에는 대체 그날이 무슨 날이야, 이게 무슨 여호와의 날을 뭐 얘기하는 거야 했지만 이제 여기서 너무 선명해졌죠.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딱 고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저기를 읽어보세요. 와, 제가 그렇게 읽으니까 선지서들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옛날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이제 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 얘기하고 있었구나 여태까지.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던 그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는데 왜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선지서들을 보세요. 그 날에 메시아는 무엇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올 거예요? 왕으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왕, 심판하시는 분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실제 초림하신 예수님은 뭐로 왔어요? 속죄 제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하고 안 맞죠. 그러니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도 버려버렸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안 봐요. 랍비들이 그거 못 보게 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쭉 나와요. 예수님이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상이 거기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여길 못 보게 합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아이들 중에 누가 거기를 우연찮게 읽게 됐어요. 53장을, 이사야 53장 읽더니 어?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라고 반응을.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읽혀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만 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가려졌어, 가려졌어. 그러니까 요 작업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해주면, 그걸 읽게만 해주고 이게 바로 그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 그게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걸 설명하면 그들은 그랬구나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알고 있어요 지금. 왕으로 오시죠. 실제 왕으로 오세요. 근데 우리는 정작 이걸 복음을 받은 이방교회는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같은 내용을 초림하신 예수님에다가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생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안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려져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 오셔서 아셨죠? 계시록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하고 막 이런 내용들,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되는 그 가장 큰 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알리야예요. 알리야, 올라가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거 이제 선지서들 쭉 보세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 부분에 나타나야 되는 징조, 표징으로 알리야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는 거, 내용, 그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 알리야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반수 가까이가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유럽이나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나 이런 데는 이미 유대인이라는 것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들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남미는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잖아요. 어쨌든 그들의 천주교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 민족이 많아지면 이제 들어가겠죠, 내용이. 다른 지역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알리아를 하겠다고 했는데 종교가 뭐냐 해가지고 크리스찬 하면 안 받아줘요. 종교가 뭐냐, 불교, 그럼 오케이. 이런데 크리스찬, 아, n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게 빨리 열려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미국하고 캐나다 땅에, 특히 미국 땅에 어마어마한 수가, 거의 반수 이상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알리아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예, 삶이 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자꾸 막 시도 때도 없이 로켓포 날라오고 하는데 여기서 편안하게 돈 많겠다 뭐 집 있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글로 가겠어요? 근데요 이들을 마지막 포수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치듯이 여기 이들을 칠 거예요. 그럼 이들이 쫓겨가듯이 절로 갈 겁니다.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 상당히 많은 유태인들이 거의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고 알리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단체에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한 사람이 거기로 갈 수 있는 비행기 싹시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그들에게 주고 보냅니다. 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이들이 알리아에서 자기 고토로 돌아가고 나면 그럼 이제 시작되겠죠. 자 카운트다운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니까 이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 오시는 때 그 앞에 있던 징조, 사인, 표징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때가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게 뒤로 미룰 수도 없는 때가 너무 가까이 왔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점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시간표는 점점 지금 닫혀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닫혀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전도해야 돼요. 마지막 배에 탄 사람들일지 몰라요. 지금 전도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로 전도하셔야 돼요. 이 때를 지금 이방 크리스찬들이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보고. 초림하신 예수님에다 다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맞춰져 있는 내용을 거기다 붙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고 이방인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이 깨어서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록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지금도 교회들은요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안 구하고 하나님이 덤으로 더해 주시는 이걸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복이라고 하고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돌려내야 돼요. 그 작업이 여기 오신 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 성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한번 믿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 얻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잔치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손님들을 청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요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유구무원이언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을 못해. 할 말이 없어요. 그를 어떻게 써요? 예, 수족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뭐예요? 그게 행실이라니까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얻은 구원을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죠. 뒤질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회개.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계속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며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시잖아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나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완료형으로 받은 자들은 이라고 나왔어요. 원어에 완료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그 혼인잔치에 이미 받아 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올 사람이 없어요. 혼인잔치는 이미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들로 인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후에 누가 또 올라갈 게 아니에요. 없어, 없어. 완료.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끝났어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 신부는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흐름이? 자, 예수님의 재림을 보세요. 1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지금 이제 혼인잔치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봐요. 그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나 봐요. 이번에 봤더니 새로운 장면인데 하늘이 열렸어요.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퍼, 세마퍼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에요. 이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군대가 따라와요. 군대도 역시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럼 휴거대에 올라갔던 신부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 군대 뒤에 따라오겠죠. 군대는 그럼 누구예요? 순교자들이 군대예요. 그들을 대표하는 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그들은 남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군대예요, 군대. 그들이 예수님 뒤를 전쟁을 하러 지금 내려가는 거고 그 뒤를 따라 신부된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내려가죠. 혼인잔치를 했으니까 같이 내려갑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여서 제일 앞에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탁 손을 들고 계시고 가자 하고서 이제 그 뒤에 군대들이 따라가고 우리가 같이 흙 따라가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지상에서는 이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지금 치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하고 또 하늘에서 오는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무기로,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 땅에 무기로 뭘 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사일을 쏠지 뭘 쏠지. 대항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랬더니 그 하늘 군대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감람산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쭉 예수님이 내려가세요. 그 장면이 스가랴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스가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다 넘어갔죠.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이게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며, 산이 지금 갈라지는 겁니다. 쫙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생겨야겠죠. 산의 반은 북쪽으로 가고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누구예요 여기 도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우린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 산으로 도망해야 살아요. 왜 산으로 도망하지요? 여기 지금 밑에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군대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러 지금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산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면서요 동서로 산이 쫙 갈라지더니 반은 북으로 반은 남으로 쫙 움직이면서
엄청난 골짜기가 여기에 생겨납니다. 생겨나야죠? 유대인들이 거기로 가고 하늘에 있던 군대들과 신부들이 거기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산들의 골짜기 이가 아사렛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도망할까요? 혼비백산에서 그냥 가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봤다 누가 소금기둥 됐어요? 러세 안에 그렇게 됐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밝지도 않고 낮은 아니에요. 어둡지도 않고 한밤중도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그것은 주께서 아시는 한날이 될 터인데. 그치요? 무슨 날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주께서 아시는 날이에요. 그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녁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아, 어둑어둑해졌는데 빛으로 하늘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쫙.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뭐 표현이 안 되겠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 쭉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고 그거 예루살렘의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로다. 이게 다 지금 천년왕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펼쳐질 건데 그 전에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졌죠. 그게 어떻게 양상이 가나 보세요.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다. 내려오셔서 어떻게 그 아마겟돈 전쟁을 왔던 이들을 치나 보세요. 그들이 발로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어 없어질 거래요. 또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고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자기 이웃의 손을 친대요. 서로 치는 거예요. 지금 막 혼란 중에 막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기도원의 300용사 사건 때 일어났잖아요. 항아리 깨고 막 횃불 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 끝나버렸잖아요. 이 일이 여기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벌어질 거래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며. 이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 상황이. 이거 지금 스가랴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얘기가 나오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메시아 왕국 얘기구나, 천년왕국 얘기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다 그날 예언해놨다고요. 이거 아까 사도행전 3장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재미없게 읽지 마시고요. 나를 중심으로 보세요. 와, 그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내용대로 보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부분 부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야 흐름이 맞아요. 지금 우리는 저 내려와서 이런 광경을 볼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싸우지 않을 거예요. 칼싸움하고 막 이거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서 스스로 막 자멸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사건이에요. 거기 성경 구절 제가 써놓은 것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40페이지 계시록 19장 19절 21절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하고 어린 양과 그의 하늘 군대가 붙는 싸움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유브라데 전쟁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다른 전쟁입니다. 이거를 이 무천년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세 개가 다 같은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놔버렸어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좀 이 성경을 계시록을 좀 잘 보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석해 놓는 바람에 이 계시록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른 전쟁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 전쟁의 결과 아까 보셨죠? 스가랴 14장에 있었죠. 그 전쟁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 채로 유황 불못에 마지막에 던져집니다. 그 리더 했던 앞에 끌고 왔던 이 적장들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 채로 불못으로 그냥 던져져요. 원래 불못은요, 백보좌 심판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최종 판결 받고 선고 받고 가는 곳인데, 여기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이들은 그냥 여기서 산 채로 잡아다가요, 그냥 최종 판결에 그 불못에 그냥 팍 던져버렸어요. 산 채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끝나버립니다. 이들은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계시록 끝에 20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20장 1절하고 3절에 이 20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용이 지금 흐름이 자 거기 있는 제가 써놓은 거기를 보세요. 무적행은 완전한 심판의 장소인가 아니면 임시 장소인가? 임시 장소입니다. 아까 짐승 나왔었잖아요. 그 짐승이 갇혀있던 곳이 어디예요? 그게 무적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용이 열어가지고 빼냈잖아요. 그 빼나와서 처음에 이 땅에 땅을 혼란케 만들었던 재앙이 뭐예요? 그렇죠. 황충. 거 봐요. 다 아신다고 그랬죠. 황충의 재앙이었잖아요. 황충의 재앙. 그때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영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그 많은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이 땅에 모이는데 주로 도심지로 가서 거기 짐승,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무적행이 비어버렸죠. 이 비어있는 무적행에다가 이 용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봉해버렸어요. 아무도 못 열어요. 그러나 기간은 얼만큼이요? 천년. 천년이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잠깐 놓여요. 이게 또 참 신기하죠.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이 천년기잖아요. 무천년기로 보면 지금이 천년기예요. 지금 용 어디 있어야 돼요? 무적행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무적행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이.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그렇죠? 지금 무적행에 용이 갇혀 있대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용을 무적행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 둘째, 천년왕국 후에 잠깐 놓여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임시 장소에 넣어놓은 거예요. 끝이었다면 불못에 넣었지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할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거는 후 3년밖에 없어요. 그게 차니까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나 용은 할 일이 남았어요. 3번 그리고 그 후에 유황 불못에 던져져요. 20장 10절에 가면 세 번째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3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끝나요. 용은. 자 이제부터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 장면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성경을 잘 따라가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을 하셨어요.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는 집어넣어버렸고요. 불못에. 그 다음 용은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다음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보니까 보좌들이 놓여 있어요. 보좌면 그냥 단순한 의자일까요? 높은 권세를 얘기할까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얘기하는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래요. 이들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아서 그랬으니까 그럼 그 전 상태가 뭐예요? 죽어 있었죠. 다른 성경으로 볼게요. 흠정역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의미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자들이란 얘기예요. 순교했던 이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요. 그러면 자, 살아나는 부활의 순서를 이제 따라가 봐야죠. 부활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활과 휴거를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뭐예요? 그렇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고 휴거는 살아있던 자가 그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휴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순교자들은 죽었다가 산 자들이죠. 이들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면 순교자들 말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있고 그 천년 후에 백보좌 심판이 펼쳐질 건데 그 백보좌 심판의 부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의가 모든 세대주의도 그렇고 무천년도 그렇고 역사적 전천년설도 그렇고 모두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이때에 이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 여기에서 의인들은 여기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좌 심판 때는 악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셨잖아요. 보셨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부활자는 누구예요? 제가 얘기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순교자들이라고.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뒤에 가서 다시 볼게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시리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구예요? 왕은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은 있는데 백성이 없잖아요, 지금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휴거를 시켰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냥 이 땅에서 며칠만 딱 굶겨버리면 죽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쳐서 죽이지 않게 하더라도 예비처로 가가지고 며칠만 딱 굶겨버리면 그냥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살려가지고 부활시키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양육. 아니 왜 휴거를 시켰느냐라는 거예요. 몸을 살려서 죽이지 않고 산태로 올렸다가 다시 왜 내려오게 했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8명을 살렸던 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펼치실 일에 대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씨였잖아요. 바로 휴거자들이 천년왕국에 있어서야 하나님 백성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유대인 3분의 1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잘 보시면 들어가는 부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째,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들어가요.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휴거된 이방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휴거된 이방교회. 자, 세 번째, 잘 아시는 대로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죠. 살아남은 3분의 1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요 네 번째는 누굴까요? 그렇게만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건 성경으로 보여드려야 이해를 하시죠. 성경을 안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하나, 이단 아니야?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그 위에 전쟁 얘기를 막 하시다가 이제 16절에 가면 천년왕국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해가 되세요? 아마겟돈 전쟁하러 왔잖아요. 이 무리들 중에 다 죽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어떤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이 1335일이 지났잖아요. 거길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이들이 천년왕국으로 싹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네 부류죠. 첫째, 순교자들의 무리가 있어요. 이들은 왕로로 탈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대에 올라간 무리가 있어요. 이방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3분의 1이 살아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무리가 그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네 부류가. 그런데 이제 천년이 찰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는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성은 있어요. 아니 이방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다고 없겠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은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 죄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스가랴서에 보시면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이렇게 될 건데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죄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이들의 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의 중앙이 될 거예요. 여기를 다 올라와야 돼요. 성도들의 진은 그 가까이 구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들의 진은 바깥쪽이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로 안 올라오는 무리가 개중에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있어요.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눈에 보이게 어떤 반역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누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죄성은 갖고 있는데 이게 잘 표출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언제 표출돼요? 천년왕국이 참에 누가 놓이죠? 마귀가 놓이잖아요. 그때 마귀가 놓여요. 왜 놓일까요? 천년이 찼는데. 놓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마귀가 안 놓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천년 동안 사람들이 생산을 하겠죠. 자녀를 낳겠죠. 그럼 이들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근데 죄성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불공평하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때와 똑같이요. 뱀이 유혹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천년 동안 무적행에 넣어놨다가 끝이 되니까 잠시 놓이는 거예요. 그 사역이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용이 해야 될 일이. 그때 놓여서 미혹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다 모래알같이 거기에 다 넘어가요.
이때 들어갔던 민족이 거기 그렇게 되는 거죠. 전쟁에 살아남아서 들어갔던 민족들이 거의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휴거되어지고 저기 됐던 성도들은 사랑하시는 성에서 그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그러면서 이들이 뱀에 의해서 미혹을 받은 이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치러 들어옵니다. 그 전쟁이 뭐냐? 그렇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과 유브라데 전쟁은 성격이 다 다른 건데 이거를 같은 거라고 묶어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죠. 성경이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이렇게 되면 그들이 주의 사랑하시는 성을 치러 왔는데 그 온 장면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 그냥 쓱 풀어지면서 사라져버립니다. 거기가 백보좌 심판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엄중한, 이건 최후의 판결이에요. 이게 지금 백보좌 심판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판결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20장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사랑하시는 성은 무슨 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 어디예요? 이건 바로 휴거되어 올라갔던,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니까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들이 사는 진 있죠. 거기를 친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과 거기를 치는 거예요. 곡과 마곡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죽인다는 얘기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게 불못이지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용의 사역이 끝났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용은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어졌어요. 이제 심판대가 펼쳐진 거예요. 불이 내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절에 주목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럼 이 백보좌 심판대에서 생명책을 놓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이게 천국 가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이 심판이 백보좌 심판이고 아까 천년 동안 그 나머지 사람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했던 자들이 바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럼 백보좌 심판은 악인에 대한 심판만일까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심판받는 장면일까요? 같이 심판받는 거죠. 만약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면 여기에 생명책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들은 이미 생명책이 기록 안 된 자들이니까 그냥 판결해버리면 끝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이게 백보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걸 잘 연결해서 한번 다시 묵상을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볼게요. 부활의 순서 지금까지 쭉 보셨죠? 부활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모르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14, 17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이제 부활을 설명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반드시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삶을 얻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할 건데 부활에는 순서,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세 번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또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요. 세 번째는 천년왕국 끝날 때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세 번의 순서 지금 아까 계시록에서 보셨죠? 세 번이에요, 세 번. 그럼 각각 누가 부활하느냐? 여기 안 나왔죠? 근데 아까 계시록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계시록을 봐야죠. 첫째, 예수님 부활하는 건 다 알고.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순교자들이었잖아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활,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좌 심판 때 부활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 외 모든, 여기는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는 얘기니까 성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외 나머지 모든 성도가 이때 부활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때 이제 다 낙원에 있던 이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 예, 음부든 다 부활하는데 요건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때 부활하지만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는 건 부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걸 얘기하느라고 설명하는데 악인이 그때 부활한다 이걸 얘기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이렇게 순서가 있다. 예수님이 먼저, 두 번째는 순교자들, 세 번째는 모든 성도. 이렇게 세 번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자기가 일한 정직한 대가를 그대로 받는 세상이에요. 남을 도둑질하지도 않고요. 정직하게 보상을 받는. 그리고 거기에서는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서로 나누는 세상.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주셨던 복이 한 번도 우리가 누려보지 못하고 지금 망가져 왔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한번 여기서 이루어져야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주시는 나라.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천년이에요. 기간이. 기간으로 보면 천년, 왕의 이름으로 보면 메시아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거는 육과 영이 완전히 살아나서 가는 곳이죠. 최종적인, 거기에는 죄성도 없어요. 천년왕국 죄성은 있다고 그랬지 아까. 죄성은 있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그걸 표출하지 못했을 뿐인데 후에 그 마귀가 놓이면서 표출이 나잖아요. 거역이, 반역이요. 그러나 천국은, 에덴 동산은요, 처음 에덴 동산은 죄는 없어요. 죄는 지을 수는 있었죠. 그러다 결국 죄 지었죠. 천년왕국은요, 초에는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성은 있죠. 마지막에 죄를 짓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죄도 있고요, 죄성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길 지금 고대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복되길 위해.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죄도 없고요, 죄성도 없고요, 마귀도 없고, 다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희락과 화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 지금 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활의 순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고요. 흐름이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에 밑에서는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 대접의 거의 끝나는 여섯 번째 대접 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으로 지상 재림을 하게 되시는 거고 그 전쟁을 평정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부류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부류. 순교자들, 부활한 순교자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휴거대에 올라갔던 성도들, 이방교회에, 그 다음이요, 유대인들, 살아남은 3분의 1 유대인들, 그 다음이요,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왔던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거기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들은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거기에 살아서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사람을 이룰 거예요. 그러나 그 천년왕국이 되는 동안에 용은 무적행에 갇혀있고 끝날 때쯤에 다시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무리들 중에 마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았던 그들을 그대로 두면 이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은 적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숫자가 타락을 하게 되고요. 용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백보자 심판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펼쳐지면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백보자 심판에서 판결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끝입니다. 그다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거기 이제 그다음 나올 내용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이제 옛날 땅과 옛날 바다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햇빛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시니까 빛이시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황홀함. 그리고 거기는 죄도 없습니다. 죄를 품을 수도 없어요. 죄의 흔적이나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선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예배와 찬양이 있을 그럴 곳이 될 겁니다.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시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예,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사셔야 돼요. 지금 죽으면 낙원에 있다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순교해서 부활하든지 아니면 휴거를 하게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거기에서 실현하고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그냥 나는 바로 천국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지 않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방교회가 예수님 재림 기대 안 해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예수님 오시는가 해. 그렇게 살았다고요. 우리 조상들은요.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꿈을 꾸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름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 진짜로 예수님 오시나? 이렇게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대함이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체 기관인 준운사랑채 이민 법률 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나성금남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 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의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캠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 마그리가